충남에서 혁신도시 지정 다음으로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서해선 복선전철 직결 문제. 홍성과 예산이 출발지이자 도착지인 만큼 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야 모두 당 차원의 해결을 약속했습니다. 그렇다면 홍성 예산 후보들만의 차별화된 공약은 뭘까?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와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 둘 다 전면에 내세운 교통인프라 공약은 KTX 철도망 구축입니다. 이를 통해 홍성에서 서울 용산까지 40분대에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. 나아가 민주당 김학민 후보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하이웨이 등을 통해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고 그 중심을 홍성 예산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역에서 나가는 것뿐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올 수 있게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자신만의 창의적인 구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. 스마트 하이웨이를 통해서 북한의 신의주를 거쳐 만주까지 갈 수 있는 그 스마트 하이웨이 중심이 바로 내포가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가장 가까운 곳이 산동반도와 태안반도입니다. 이곳에 해저 터널을 만들 경우 육지로 나오는 곳이 홍성 예산 내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됐을 때 전 세계에서 우리 홍성 예산에 올 수 있는 거죠. 통합당 홍문표 후보는 수도권 전철의 홍성 예산 연장과 내포 버스 복합 터미널 건설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장항선 복선 전철과 서해선 복선 전철,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험이 많은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해서 필요성을 정부에게 촉구하고 그리고 여론을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겠군 하는 것은 경험, 경륜 그리고 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두루 갖춰지지 않으면은 제가 예결위 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 진행되는 맥과 추진의 방법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열악한 교통 여건 개선을 약속하고 나선 후보들.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공약 대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한보호입니다.